영화 연출 진실 게임 5편. ACTH 치료가 불가능하면 한방 치료를 병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부질 사용 시 연축 소실에는 의미가 있지만 발달 장애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앞선 영상에서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축은 1년에서 1년 반 뒤면 자연 소실이 됩니다. 평균 15개월 가량이면 자연 소실되는 연축을 두세 달 만에 소실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이득이 있단 말입니까? 발달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연축을 조기 소실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아이의 미래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사부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소론도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최근 한국에선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브란스 의료진이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소론도를 결합하는 것이 연축의 진정률은 높이지만 발달 개선 효과에는 유효성을 보이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한 치료에 유해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요, 정신퇴행이 적은 경우에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결국 사부릴과 소론도를 결합한 치료법도 장애 진행을 막지는 못하고 퇴행이 없는 아이들에서만 정상 발달을 하게 하는 것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옹알이가 줄어들고 웃음기도 줄어들고 목가늠도 약해지고 부모의 상호작용도 떨어져서 퇴행 현상이 존재하는 아이라면 사부릴과 소론도를 사용으로도 정상 발달의 회복의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2, 3%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을 해야 돼요. 정상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사부릴과 소론도의 치료 효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연 호전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는. 모 대학의 신경과 교수가 유튜브에서 연축이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는 아주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이야기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연축이 멈추고 나면 신체 발달과 운동 발달은 급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교수의 말은 맞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퇴행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현상은 정상 발달로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래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정신장애가 고착화되죠. 아이가 이미 퇴행 현상이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병원 치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매우 우매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 앞선 강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치료를 하려고 차라리 추천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유력한 해결법이 됩니다. 저는 항경련제를 복합적으로 투약해도 경련 조절이 안 되는 약물란치성 뇌전증에 어린아이 뇌전증에 한약을 이용해서 경련 감소를 가능하다는 것을 국제학술지의 2016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옆에 화면으로 뜰 거고요. 아래 더보기에 논문 링크도 걸어드려야 될 겁니다. 당시 항경련제로 경련 조절이 안 되는 54명의 아이를 치료한 것을 보고했는데요. 그중 19명의 아동이 영아 연축 환자들이었습니다. 2016년 제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경련 억제율만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경련에 감소한 영아 연축 환자들은 퇴행이 멈추어지고요. 발달 지연의 회복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가 동반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해서 30%의 가량의 아동에서는 정상 발달을 회복시키고요. 70% 가량에서는 아주 현격한 호전을 이뤘다는 논문 보고를 2023년 프론티어 인 뉴롤로지라는 국제학술지의 SCI급 논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논문 제목 역시 옆에 뜰 거고요. 더보기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아 연축과 자폐성 장애의 병리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아 연축으로 퇴행해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고 아동을 상대로 해서 자폐 치료법을 적용을 하니까 지적 능력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성 개선 그리고 언어 능력의 회복도 만들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아 연축을 시작한 아동을 둔 부모님이라면요, 대학병원에 치료만 믿으면서 행운을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퇴행형이 있다라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한방치료를 못 믿게 되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미국과 일본으로 떠나세요. 그리고 ACTH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1억가량이 드는 이 경제적인 여유를 감당할 수 없다면 대학병원 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한방치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정상발달로 만들고 싶다면 현재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언 하지만 연축 발생 한 달 이내에 한방치료를 병행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동이 퇴행 현상을 극복하고 정상 발달로 진입을 합니다. 초기 치료 효과는 ACTH와 아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연축 발생 두세 달이 넘어서 여섯 달까지 경과한 경우는 급속한 회복은 어렵지만 장애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부릴과 소론도 치료를 제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방치료를 하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방치료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사와 말을 믿고 퇴행이 있는데 양방치료만 한다면 장애를 선택해 나가는 우매한 선택밖에 되지 않습니다.